문제는 이 확진자가 다닌 곳이 많다는 겁니다. 신천지 대구교회와 퀸벨 호텔, 새로 난 한방병원을 들렀고 서울에도 한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네, 이들 장소를 오갈 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밀접 접촉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이정훈 기자가 동선과 접촉자를 자세하게 보도합니다. 31번째 코로나 환자의 동선이 확인된 것은 지난달 29일부터입니다. 이 확진자는 직장인 C클럽 본사가 있는 서울을 갔고 이달 6일에는 대구 신천동에 있는 직장에 출근했습니다. 이날 교통사고가 났고 다음 날인 7일 새로 난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직장에 들른 뒤 입원해 17일까지 머물렀습니다. 입원 중이던 9일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를 찾아 2시간 동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. 15일에는 방촌동의 퀸벨 호텔 뷔페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.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를 찾아 2시간 동안 있었습니다. 확진 판정 전에 서울에 한 번, 신천동 직장에 두 번, 교회 두 번, 호텔에 한 번 들렀고 대부분은 새로 난 한방병원에 머물렀습니다. 31번째 확진 환자는 이 병원 6층에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 기간 동안 4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. 이 기간 동안 다른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이들 장소를 오갈 때는 택시를 5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확진자와 접촉한 택시기사 5명을 비롯해 수성구 보건소 의사와 직원 11명, 직장 동료 4명, 새로 난 한방병원 의료진 등은 자가 격리 상태입니다. 하지만 환자가 두 번이나 들렀던 교회에서는 아직 자가 격리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이 확진자는 교회 건물 4층에서 40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자 대부분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TBC 이종웅입니다.